소재는 바네스 데코 1인 리클라이너입니다. 최대 17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등받이를 제공하며 리클라이너 작동 시 90도까지 올라오는 올인원 발받침과 150kg의 하중을 견디는 리클라이너입니다. 관리까지 생각한 피가죽으로 허리를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이중 분할된 쿠션을 자랑합니다. 장점: 크게 무겁지 않아서 자리 옮기기 어렵지 않음. 설치 방법이 간단함. 쿠션감이 정말 좋음. 가성비: 값 중의 값. 뒤로 젖혀져도 의자 뒤쪽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음. 디자인이 깔끔함. 전동식이라 편리함. 각도가 꽤 많이 젖혀져서 거의 눕는 자세도 가능. 가죽질이 괜찮은 편이고 냄새도 안 남. 팔걸이, 등, 엉덩이 쿠션이 꺼지지 않음. 단점: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움. 누웠을 때 허리가 약간 뜸. 두 번째는 클랩튼 수동 1인 리클라이너입니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자체 중량 45kg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드는 리클라이너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빠르고 직관적인 작동과 머리부터 허리까지 편안하고 포근한 하이백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오리털로 풍성하며 보건력이 좋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고 170도까지 조절되는 등받이 각도와 90도까지 올라오는 발받침이 특징입니다. 장점: 조립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간편함. 뒤로 누울 수도 있어서 편함. 가격 대비 디자인이 고급스러움. 너무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적당한 쿠션감. 허리도 잘 맞춰줌. 원룸 생활하는 분들에게 추천. 좁은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앉았을 때 안정감이 있음. 수동이지만 부드러움. 단점: 수동 리클라이너. 각도가 단계별로 되지 않아 아쉬움. 세 번째는 클라젠 R301인 리클라이너입니다. 최대로 펴지는 A플랫 리클라이너로 에어레더 원단을 100% 사용하였고 스마트 원터치, 키즈락, USB 충전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기호대로 허리와 팔걸이 쿠션솜 충전량 조정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한 탈부착형 팔걸이와 등받이가 높아 보기 편안한 하이백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장점: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키 크신 분들도 쓰기 괜찮은 제품. 쿠션감은 물렁하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 본체 버튼 위치가 웬만한 팔 길이의 성인이라면 쓰기 편한 위치. 약간 누운 듯한 자세에서 콘솔 게임하면 최고. 리무컨이 있어서 조종이 편함. 리무진 고속버스 1등석 같은 느낌. 어른들이 쓰기에 리무컨이 있어서 아주 좋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음. 등받이가 팔걸이가 넓음. 일반적인 리클라이너보다 많이 넘어가서 허리 환자에게 좋을 듯. 단점: 본체 무게감이 꽤 이. 발바닥에서 무릎까지의 높이가 꽤 높음.